하지만 애절하면서도 아깝기도 하고 그리운 듯한 노래야. 사람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아닌데. 참 아름답다. 신께서는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바이케 왕국을 주셨고 또한 봉춤을 주셨습니다. 봉춤도 남색 신께서 주셨나요? 모르셨습니까? 봉춤은 원래 남색 신께서 바치던 성스러운 춤. 이것이 바이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바이케 전통춤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봉춤을 출 때 봉을 신이라 생각하고 신에게 구애하듯이 추는 춤. 그것이 봉춤입니다. 봉을 신으로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봉을 내 몸같이, 신을 내 몸같이. 멋져요. 아싸, 돈이 늘어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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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이 최고야. 징징. 거기 동전 좀 주워주게라. 아, 저장해야지. 주정. 좋은 엔딩을 부르면 도덕성이 필요해. 정말? 레스토랑에는 아무것도 없네. 왕궁. 왕 만나야지. 에이, 그렇게 예의 없으면서 누굴 만나려 드는 거니? 좀 더 예의범절을 익히고 와야겠다. 저분은 국어를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고. 와우. 마님이 쌀밥을 주셨어. 응? 왜 나만 쌀밥을 주시지? 그래요. 여기 마님이 어딨지? 저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남색 강림이라는 바이케 역사상 최고의 그림이 있죠. 남색 신께서 바이케를 향해 내려오는 그 장면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다고 하지만 그 그림은 바이케 왕국 3대 국왕 바이케 슛 뭐요? 그 그림을 어딘가에 숨기셨다고 합니다. 환상으로만 남겨졌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그래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군요. 신에 대해 알고 싶으면 성당으로 가. 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지는 않는 것 같은 광장. 토리 짱 섹시해. 야매님 10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왔나?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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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완벽. 아 씨. 초코 겁나 게으르네. 확 맞아야 아닙니다. 호수. 저녁은 먹었나? 베인질도 시구경이야. 그렇군. 봉춤은 바이킹 왕국에 처음부터 존재해왔다네. 신비춤이야. 아, 남색 신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완벽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점이요? 신께서 입으신 남색이 제일 완벽합니다. 이 은은한 남색. 원래 새하얀 무결의 존재이셨지만 인간들을 감싸는 신이라 남색으로 변한 저 팬티. 남색 팬티야말로 신의 존재가 인간과 닿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와, 남색 팬티에 그런 뜻이. 남색 신은 정말 스고이. 남색 신은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신분이십니다. 후후후. 자,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의 꽃 댄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축제가 시작되었다. 참가자 A! 와! 참
참가자 B. 우와! 참가 소코. 올해도 불꽃 튀는 경쟁이었는데요.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실망하겠죠? 우승에는 링건, 준우승에는 다로. 열심히 하셨는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좀 더 노력하는 건데. 축제는 막을 내렸다. 그래? 또 해야지. 무투에 가야지. 피닉스는 많은 지식 속에 쌓인 기술이 상당하대요. 조심하세요, 도련님. 뭐야, 불사조인데? 공격! 짜! 1의 피해를. 공격! 짜! 마법! 짜! 에? 뭐야? 공격! 짜! 야, 이러면 승부가 안 나! 이러면 승부가 안 난다고! 빨리 나에게 1 데미지라도 주란 말이야! 전투 종료. 아, 도련님. 안타깝게 지셨어요. 아스터가 누구야? 열심히 하셨는걸요. 쉬. 다시 해야지. 미술대회. 아 뭐야? 그림이 없다고? 미스터 바이킹. 오 미스터 바이키가 끝났습니다. 저 뭐예요? 뭐예요? 요리 대회인가? 최궤도? 아 그거구나. 최기, 내가 최궤도 하는데 지다니. 뭔가 국장님 같지만 짜증나는군.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 초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인의 추모일입니다. 추모일이요? 바이키 왕국에 하나밖에 없었던 여왕 범킨 버그는 남색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탄압을 했죠. 그렇군요. 그때 숭리한 교인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맨컬러 리버를 바라보며 맨컬러 리버에서 남색 팬티만 입고 목욕하는 날입니다. 아주 거룩한 날이 되겠네요. 네, 형제님도 같이 가고 싶지만 맨컬러 리버 행사는 수도사의 이상만이 하는 행사라서요.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 네. 겨울을 불태우자. 호수. 남색지님은 바이키 왕국을 수호하고 계셔. 제발 돈이 최고야. 빨리 돈.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래 좋았어. 완벽해. 오케이! 잘했어. 왕궁 가봐야지. 경비병. 꼬마가 왕궁에는 어쩐 일이지? 왕궁의 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에 기특하구만. 그치만 왕궁의 분들은 예의 바르게 굴지 않으면 안 만나주실걸. 그렇군요. 좀 감사해요. 성격이 꽤 좋구만. 특별히 내가 선물을 줄게. 열심히 해봐. 뭐야, 체력식을 어떻게 나눠줬지? 와, 선물을 체력을 줄 수 있네요. 진짜 신기하네. 저도 여러분들께 더빙을 드리겠습니다. 폐하에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데 정말일까? 소녀? 소녀? 여긴 소녀가 보이지가 않은데요? 광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모아야 되지? 나 이러다가 농부 되는 거 아님? 저 할아버지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런 말을 반복하겠지?
의아하군 이렇게 완벽하게 읽다니 이러면서. 오 300골드 11살. 아 14살이야. 아 안돼. 아 15살까지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피자가 빨리 안 와 배고파. 피자가 빨리 안 와 배고파. 랄랄랄랄랄라. 오늘은 즐거운 밖에서 노는 날. 야옹. 야 고양이다. 잠깐만요. 잡아먹어. 너무 귀여워서 한 입에 먹어버리고 싶어. 잡아먹자. 아야야 고양이도 사놨구나. 조심해야겠다. 방어력이 왜 오르지? 방어가 높으면 안 된다고? 왜 또 방어가 높으면 안 돼? 전문가 나섰다. 방어가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무서워. 완전 전문가. 안경 쓰고 왠지 안경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흠집 만져주면서. 방어를 좀 높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것 같은 느낌? 성당. 요즘 남색 신임을 4층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신을 4층해요? 정확히는 새로운 2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색 신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남색 천사님을 무시하고 군청 천사는 듣도 보도 못한 색깔만 비슷하고 가짜 천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비슷하게 사람을 현혹시키는군요. 네, 그래서 2단과 진실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저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바 올 때 직업 위에 올려주시면 밑에 창, 신발이 더러워지겠어. 조심조심 걸어야지. 에이쿠. 늙은 귀부인. 다니기 힘들어서 어쩌나, 이거. 드레스가 다 젖겠네. 아, 할머니였네. 아, 부인! 도와드릴까요? 귀부인이었어. 그냥 부인. 젊은 애가 참 착하구나. 이런 사위 하나 뒀으면 좋겠네. 칭찬 고마워요. 여기 손잡으세요. 아 20골드. 여기서 제일 돈 많은 건 20골드. 어? 미용실? 하지만 체력을 올려야 스트레스가. 마님이 쌀밥을 주셨어. 어? 왜 나만 쌀밥을 주시지? 르은님이요? 네 아비님 고마워요. 선물 사야겠다. 선물 뭐 주지? 뭘 줄까? 책을 줄까? 야설을 줘야지. 그만 가자. 잠깐만. 알았어요. 오늘은 몸과 마음을 남색신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수없이 수련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련도 있나요? 물론이죠.
나약한 육체로는 남색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건한 육체가 필요합니다. 보통 뭐 그 아 이게 어떤 문의 힘을 줘 직장 바지권을 막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직장 바지권이 뭐지? 왜 그런 훈련을 하나요? 직장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부위, 언제든지 악마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부위란 말입니다. 특히 악마는 남자의 그곳을 자주 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똥꼬에 힘을 주면 되는 건가요? 광야에서 흙만 먹고 흙똥을 싸서 좀 더 그쪽을 단련하는 그 훈련을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설픈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성자들은 그렇게 혹독한 수련을 했군요. 아니, 성당에 안 가려고 광장에 갔는데 신을 알아보고 싶으며 성당에 가. 그래서 성당에 갔습니다. 경비병. 흠, 꼬마가 왕궁에는 어쩐 일이지? 왕궁의 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에, 기특하구만. 그치만 왕궁의 분들은 예의 바르게 굴지 않으면 안 만나주실걸. 그렇군요. 좋은 감사해요. 저게 조문이라고? 말도 안 돼. 체력이랑 근력만 너무 높은데? 뭐 상관없어. 돈 벌어놓은 돈으로 하면 되겠지. 남색 신에게는 남색 천사 하나밖에 없나요? 그건 왜 물으십니까? 남색 천사가 남색신 대신 돌아다니려면 혼자서는 엄청 바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귀여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남색신은 전능하신 분이라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남색 천사가 빛의 천사라면 알려지지 않은 어둠의 천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천사요? 그러면 직장 천사. 그들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치유해주기 때문에 사실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불쌍해요.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았다니.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지요. 아니, 제 게임 방송은 되게 게임을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런 말을 하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서 네, 넘겼어요. 드디어 이 BJ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남자인가요? 아니요. 도라이몽이에요. 갈 곳도 없는데 이제. 자, 다들 구경하세요. 지금부터 2분간 반짝 세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겁니다. 남색 팬티 지금 3장에 300원입니다 전부 대만한 고등어가 눈에다 맞다졌다. 꼬리를 올렸다 내렸다. 꿀꿀꿀, 꼬리 받는 아까웠어요. 꿀꿀꿀꿀. 우와, 다들 개성있게 장사를 하는구나. 장사라는 건 이렇게 하는군. 성당 꾸준히 가시고 매력 좀 높이시면 13살 봄에 바캉스 가면 히든 아이템 받아요. 전 글러 먹었는데요. 초코 형제야, 저 성당 벽면에 걸린 거대한 남색 티팬티가 보이시나요? 어디요?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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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팬티라니 어디? 안 그래도 정말 신경 쓰이는 팬티였어요. 저 팬티의 의미는 뭐죠? 저 남색 티팬티는 남색 천사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진이 내려주신 팬티입니다. 남색교의 상징이기도 하시오. 남색 천사님이 이 반주를?
바이킹 초대 교황 하에나께서 이 성당을 직접 지으신 일은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어요. 혼자서 성스러운 삽 하나를 들고 직접 땅을 일구셨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삽질에 지친 하에나님이 그만 땅바닥이 엎어져 선자 밑으로 쓸 때 이를 지켜보시던 남색 신께서 남색 천사를 보내시어 이 티팬티로 하에나님을 따스하게 감싸주셨죠. 이 팬티에서 내뿜는... 아, 그 노댕이잖아. 미안하다, 성대모사했다. 이 팬티에서 내뿜는 따뜻한 온기와 천상의 향기에 잠이 낀 하에나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곳에는 남색의 오로라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하다. 그래서 노댁 신부님도 목에 그런 티팬티를 걸고 있으셨던 거군요. 아, 이 작은 티팬티 팬턴트는 신부의 증표이기도 하죠. 오, 대단하다.